네, 이어서 고마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하면 뭔가 배신감이 상당한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제일 기분 나쁜 게 이제 앞에서 약 올리면서 줬다가 네. 뺏어버리는 게 이제 제일 약오르죠. 아까 댓글창에서도 사탕 뺏어간 것 같다고. 맞아요. 저희 딸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과자를 뜯어달라고 와요. 네. 그래서 이제 과자를 뜯어서 이렇게 주는데 뭐두개 먹기에는 이제 애기니까 너무 크니까 하나를 탁 뺏어서 제가 이제 확 먹어버립니다. 하나만 먹어. 네. 이러고 가만히 안 있죠, 그러면. 이러면은 봉지를 줬을 네. 때는 막 빵긋빵긋 웃다가 하나를 제가 탁 먹어버리면은 자지러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아빠랑 나눠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오늘 약간 느낌이 그 저희 둘째 딸이 느꼈던 그 아쉬움이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저는 오늘 시장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괜찮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유럽 쪽에서 날아온 뉴스 소식들도 시장에 안 좋았던 요인들 연결고리를 좀 끊을 수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 생각에도 좀제 생각과도 반대로 가니까 제 입장에 저도 이제 좀 당황스러운 오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오늘 장 초반에 딱 봤을 때 2400이 딱 보이길래, 진짜 올라가는구나 해가지고 친구들도 막, 이제 들어가 볼까 하더라고요. 제가 약간 기다려보자 했는데, 역시나. 네. 우리 정수상은 조금, 잘해요. 저요? 네. 잘하지 않아요. 잘하면 제 잔고가가 될 수가 없는 아, 모습이라서. 그렇죠. 네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 첫 번째 특징주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준비한 특징주 첫 번째 것부터 좀 보도록 하죠. 오늘 저의 첫 번째 특징주는요. 스튜디오 스튜디오 드래곤. 드래곤. 네. 오늘 이제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기업 실적 발표가 하나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스튜디오 드래곤. 넷플릭스. 맞아요.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어요. 2분기까지는 가입자 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1분기에 네. 이제 충격적인 감소와 함께 주가가 급락을 했었고, 2분기도 감소를 했어요. 근데 주가는 올랐습니다. 왜 올랐는지 보니까 가이던스 3분기부터는 돌아설 거야. 지금 이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한 180만 명 가입자 증가를 추정을 했고요. 넷플릭스에서는 한 100만 명 정도 올라갈 것이다 네. 추정을 했어요.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는 북미 안 좋았고요, 유럽 안 좋았고, 기타 지역도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다안 좋았습니다. 근데 아시아가 성장을 견인했어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왜 아시아 쪽만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을까? 물론 이제 본진이 북미 지역이니까 그렇지만은 그럼 아시아 지역을 성장하고 있는 데를 잡기 위해서는 과연 뭐가 필요할까? 냉정하게 얘기해서요. 일본의 양질의 컨텐츠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이제 애니메이션, 제가 좋아하는 스파이 패밀리나 이런 처음 들어봐요. 잘 모를 거예요. 애니메이션이 있겠지만은 네. 중국 뭐안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아시아의 양질의 컨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 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반영, 물론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넷플릭스와 또 협의를 또 재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 강세로 나타났고,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제가 최근에 이제 좀 말씀드렸던, 레몬레인은 먼저 올라와서 좀 많이 빠졌는데, 뉴라든지, 그리고 사마 네트워크스, 이런 기업들은 장중에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였어요. 네. 대표적인 이제 드라마 제작사들이죠.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이마트예요.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랐어요, 오늘. 네. 무슨 이슈? 우리 예전에 유통 김명주 수석하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네. 그때 이제 얘기했던 게 주말 의무 휴업. 휴일제, 휴업에 대해서 이제 폐지가 될 수도 네.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지금 이제 만약에 이 부분이 10대 과제로 선정이 되면은 국민 찬반 투표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거 찬반 투표했을 때, 찬성이 많을 것 같아요? 반대가 많을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찬성이 많지 예, 않을까? 저는 뭐 이제 저의 단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은 압도적으로 찬성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영세 한이 도소매업자들께서 뭉쳐서 이제 좀 나서시면 네.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으면은
이거 매출액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가 흐름 보시면 이마트뿐만이 아니라요. 네.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이거 잘안 움직이는 기업이거든요. 오늘 장중에 8% 이상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러한 효과들이 오늘 반영된 특징주였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준비한 종목은요, 키움증권이에요. 사실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 게 네. 시장 반등 때문에 올라왔다가 시장 상승폭 둔화되면서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증권주를 특징주로 들고 나오면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좋아서 들고 나왔던 건 아니고, 네. 그러면은 주가 올라왔는데 니네 거래대금 올라왔어? 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은 좀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근데 거래대금 올라온 거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계속, 물론 이제 야,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아까 이제 정수사원 막 단톡방에 얘기했다면서요. 야, 이거 사야 되는 들어갈까?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투자자들은 혼란 상황이에요. 약간 포기하고 있는. 제가 주변에 물어보면은 주식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야, 계좌 잔고 안본지 한참이야. 그쵸.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슥 올라오면은 보거든요. 맞아요. 소식이 들리니까 이제 좀 맞아요. 가는 것 같다 하면 이제 다시 들어가가지고 보면은 사실 내장고는 아직 팔았지만 그렇죠. 바닥일 때좀 들어가 볼까 하는 심리는 생기니까. 맞아요. 쓱 올라오면 봐요. 그럼 네. 그때부터 사실은 증권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 주가는 먼저 반응을 하니까 네. 오늘 올라왔다라고 이해를 할수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다양한 지표로 봤을 때는 좀 좋은 지표들이 나오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어떤 걸까요? 네, 제가 준비한 다음 특징주는 박셀바이오라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이제 간암과 관련된 부분 쪽에 대한 네. 파이프라인의 내용군들을 좀 가져간다라는 부분 얘기가 나오면서 그저께 이제 상한가를 쳤는데 오늘도 좋았었고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상승하락 종목군들이 좀 있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바이오 관련 업종군들이 주도주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좀 특징주로 눈여겨보셔야 될것 같아요. 박셀바이오는 간암 치료제가 뭐 나온 거예요? 아니면 기대감이죠, 그냥 기대감. 기대감으로? 왜냐면은 우리 정선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치료제를 만들어서 승인을 받아서 미국에 판매하는 기업은 SK 바이오팜의 네. 뇌전증 치료제, 예전에 간질이에요. 뇌전증 치료제 약, 약 이름이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승인은 신약 개발부터 해서 해외 쪽에 승인을 받아서 판다, 이런 약은 없습니다. 대신 이제 데이터들이 나올 때마다 야, 이번엔 되는 거 아니야? 다 이런 것들이에요. 네. 네. 그런 거군요. 아쉽죠. 네. 네. 다음 종목 있으실까요? 다음 종목은 예, 하락 종목입니다. 오늘 시장 반등 그래도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시장 반등 속에서 낙폭과대주들이 움직이면은 못 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방어주, 통신주들이 좀 오늘 주가가 아쉬웠죠.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오늘 주가가 한 1.3%가량 하락세를 보였고요. SK텔레콤 말고 KT 이런 기업들도 오늘 주가는 좀 별로였어요. 그래서 오늘 하락 특징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아까 키움증권 말씀하실 때 그냥 궁금해가지고 네. 제주은행 쳐봤거든요. 네. 오늘 한번 차트 어땠어요? 보세요. 제주은행 저는 어저께까지 봤는데 아, 오늘도 많이 그랬어요? 갔나요? 왜? 정말 이렇게 신기한 종목들이 우리 보일 때마다. 백두산 수능 나왔을 때 네. 제주은행 어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때 근데 이유가 없었잖아요. 예, 뭐 이유 없이 올라오는데 뭐할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네.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다음 종목 있으실까요? 뭐 마지막 종목으로는 원익 PN이라는 기업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이거 예전에 이제 PN 솔루션이라는 네. 기업이고 전기차 충전 이런 쪽에 대한 밸류체인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인데, 오늘 뭐 딱히 나온 뉴스 소식은 없는데, 뭐 뉴스 소식이 없다라고 하기엔 애매하네요. 이 회사가 이제 합병 계약을 맺어놓은 게 있는데, 주가에 대한 흐름에 따라 이 합병 계약이 조금 이제 어그러졌다. 이런 내용과 함께 주가가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주가의 하락 요인을 그쪽으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원익 PN이 오늘 하락 특징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혹시나 해서 항공주 좀 네. 봤는데, 대한항공이나 TA항공이나 다 약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지금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어디 나가겠어요, 이거? 눈치 보여서. 근데 네. 제가 11월 달에 해외여행 가고 싶어가지고 비행기표를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봤을 때는 뭔가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안 샀는데 네. 어제 보니까 비행기 값은 더 올랐더라고요. 가격은 이제 안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항공료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8월 달이고, 7월 달이고, 11월 달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상황이 막 커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고 싶어 하는 국가의 코로나 상황이 더욱더 심각해졌다라고 한다면은, 비행기표 취소해야죠. 저도 이제 작년에, 저는 아니고 이제, 뭐, 저희 가족들이 미국을 가려고 했어요. 겨울 연말 시즌에. 그래서 막 비행기표 다 알아보고, 금액 보고 다 했었거든요. 며칠 갔다가 며칠에 온다 이것까지 다 봤었는데, 코로나 확 올라오면서 그걸 못 갔어요.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아쉬운 부분들이 항공주들의 주가 제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때 다 환불 받으셨어요? 아, 그때는 원래 이제 저희 가족 다 가려고 그러다가 저는 이제 뭐 여러분들과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만 가시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아마 다 받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코로나가 워낙 심각한 상황일 때라서 제 기억엔 다 받으셨을 거예요. 다행이네요. 네. 다음은 종목은 다 하신 거죠? 네, 오늘 특종이 다 그러면 네, 했습니다.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키워드는 영양제가 필요해. 네. 정말 필요합니다. 시장이 아파 죽을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약이 필요하겠죠. 예, 영양제가 아니라 약이 필요해요. 그때는 힘들고 막 죽을 것 같이 아플 때는 약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저는 이제 약간, 한 일주일, 뭐한 열흘 약을 투입하는 구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야, 여기서 너더 죽으면 안 돼. 뭐가 나와도 더 죽으면 안 돼. 이런 구간. 그러니까, 악재도 없지만 크게 호재도 없는 상황 속에서 주가가 빠지지 않는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안 죽었으니까 이제 숨 쉬고 하겠죠. 좀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레벨업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물론 이제 운동도 하고 해야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너무 키워드가 길어지니까. 그래서 영양제를 좀 먹어서, 몸의 활력도 돋게 만들고,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도 그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영양제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겠죠. 우리 정선사원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뭘까? 뭐라고 좀 일단 생각을 하나요? 환율의 어떤 안정을 찾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네. 전쟁도 이제 그만해야죠. 네. 제일 중요한 내용물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들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외생 변수라는 거죠. 바깥쪽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의 턴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이제 주식시장의 활력. 그리고 그 활력은 결국은 이제 주식시장의 거래대금. 과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주식 투자자들이 거의 이제 절대 포기 단계까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얘기를 했는데 첫째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자체가 극도로 약화됐고 현금 보유 비중 자체가 거의 10년 내에 최고치입니다. 11년 내에 최고치예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좀 종목군들의 비중이나 스타일들의 비중 자체가 오히려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욱더 리스크 완화적인 쪽으로 가 있다라는 거죠. 재밌는 부분은요. 시장은 이럴 때 반등을 해요. 일반적으로. 다들 포기해서 아무도 손안댈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단계인데 그러면은 왜 여기서 개인들이 좀 달라붙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왜못 올라갈까? 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정선 사원이 얘기했던 그 문제들 때문이에요. 지금 이제 미국의 주요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키워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에 따른 경기에 대한 우려고요. 세 번째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공격적인 긴축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부동산 봤더니 요새 부동산도 좀 빠져. 그러면은 팔고 이거 가지고 뭐 해야 될것 같은데 금리는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들어올 만한 유인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전반적인 활력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라는 표현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데이터 자체가 절대적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시장의 단계적인 흐름을 봤을 때요. 지수 차트 흐름 한번 좀 보여주시면은요. 올라갈 때는 하여튼 힘들어요. 자꾸 이제 막 선을 그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떨어질 때는 여러분들 선을 웬만하면 많이 긋지 마세요. 네. 그리고 선 깨지면은 웬만하면 파시고. 네. 그래서 케빈 님도 댓글 다셨어요. 그게 되게 어려워요, 아, 검사장님.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은 이거 바닥에서 몇 프로 올라왔잖아요. 예. 그러면은 내가 뭐 50% 손실이나 40% 손실이나 똑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그래도 밑에 쪽에서 활발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결과가 다를 수 있고요. 네. 50%, 40%가 아니라 30%, 20%면은 체감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렵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러면은 손절이 나가야 될 자리냐? 그건 아니다 라는 부분이고 네.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결국 말씀드렸듯이 지수의 활력도가 어디서 발생이 될수 있을 것이냐 라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걱정하는 그 저항대 구간을 돌파하게 됐을 때 시장의 활력 자체가 조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뭐 당연히 지수상으로는 지난달 말에 움직였었던 2420선 그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2500 중반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저항대를 뚫어내야지. 그러니까 이러한 자리는 내가 너무 지수의 밴드가 좁아서 매매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매매를 안 하셔도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돌파했을 때 자리라든지 이럴 때는 조금은 적극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셔야 되는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오늘 왜 밀렸어? 결국은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 아닐까요? 거기에 네. 더해서 외국인들의 오늘 삼성전자의 뭐 대규모 매도 뭐 아직 저도 이제 수급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은 아까 이제 가집계창 보니까 꽤 매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전반적인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다라고 평가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뉴스 기사를 보니까 어제 비트코인이 조금 상승을 했다 이런 얘기가 네. 있던데. 위험 자산이 좀 줄고 기대감이 줄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네. 이렇게 비트코인이 좀 좋은 흐름을 보이면 이게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살짝 기대를 했거든요. 네. 차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나스닥하고 암호화폐 가격에 대한 상관관계가 꽤 높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은 결국 이제 위험 자산 쪽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다라는 거고 암호화폐가 치고 올라가면은 저는 당연히 주식 시장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드렸듯이 야, 오늘 이런 날도 못 가면 도대체 언제 갈까? 이러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는 오늘 시장 흐름이었기 때문에 네. 모르겠습니다. 시장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러면은 말씀드렸듯이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한다면은 전략을 세워놓고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줄을 좀 그어드린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장이 마감됐으니까요. 국내 수급 현황을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시장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네. 2400선 뭐 택도 없이 끝났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많이 줄였는데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SK하이닉스를 매수했어요. 삼성, SDI, LG화학 등과 같은 2차전지 관련주들도 좋은 매수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 이제 주가가 급락했었던 LG이노텍도 반등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네이버. 매수세를 많이 보였는데 사실 상승폭은 상당히 네. 둔화되는 모습이었고 이마트 뭐 아까 원인은 말씀드렸죠. 크래프톤과 같은 낙폭과대 게임주들 오늘 좀 매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순매도 종목을 보시면은 이거예요.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의 매도세를 집중시켰다라는 점 이것이 시장의 상승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근데 SK하이닉스는 사고 네. 삼성전자는 왜 던졌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거예요. 왜 네. SK하이닉스를 샀다는 얘기는 분명히 반도체 업종 섹터를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이게
업황이 진짜 좋아지는 거든 아니면은 트레이딩으로 하든 좋게 보고 있는 건데, 삼성전자는 박살을 내고 SK하이닉스를 엄청 샀다? 이러면은 사실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네. 이제 저희가 추론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 정도는, 롱숏 전략인가?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 내에서 탄력도가 좀 높은, 삼성전자는 또 단기적으로 좀 샀으니, SK하이닉스 쪽에 집중을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대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이거는. 네. 네. 그리고, 네, 하나금융지주, 한국항공우주. 특히 이제 한국항공우주는 어제 주가가 좋았었는데, 오늘은 좀 많이 빠졌어요. 반면 기관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외국인은 매수를 했는데, 기관들은 좀 매도를 많이 한 가운데, 기아와 현대차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외국인들도 좀 팔았죠? 실적 발표를 코앞에 두고 있어요, 현대차.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약간의 뭐 불안감 이런 것들을 좀 떨쳐내기 위한 매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2차전지 관련주 좋았고요. 박셀바이오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죠. 무증한 노터스도 오늘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보시면은 박셀바이오, 노터스, HK이노엔, 셀트리온제약, 바이오니아, 한국BNC, HLB, 네이처셀, 카나리아바이오. 이게 다 뭐냐? 제가 찍어드린 건다 바이오주입니다. 외국인들은 바이오주에 좀 집중을 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JYP엔터, 아프리카TV와 같은 컨텐츠, 엔터, 게임 관련주 쪽에 매수를 좀 확대시켰어요. 반면 순매도 종목을 보시면은 오히려 외국인들, LNF를 샀지만은 에코프로비엠은 팔았고요. 네. 기관들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를 또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원익QNC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IT 부품 관련주인데요. 소재 관련주인데요. 아, 부품이죠. 예, 오늘 주가가 좀안 좋았고 최근에 안 좋은 보고서와 함께 주가가 좀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도 눈여겨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주가가 좀 올라가면 외국인이 팔거나 기관이 팔거나 이러니까 개인이 뭔가 더 붙기가 힘든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아서 샀는데 내일 되면 팔아버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연속성에 대한 불안감을 주 매수 주체가 가지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네. 외국이나 기관처럼 기계적으로 주식을 사들여 나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개인들은 결국은 이제 주가의 절대적인 흐름과 그리고 뭐 투자 심리를 같이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뭐 약한 이유는 뭐 말씀 주셨던 이러한 기계적인 매세가 홀짝홀짝 나타나니까 네. 그러한 부분들 때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더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좀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아, 참 어지러운 시장입니다. 맞는지 틀린 건지 어떻게 가는 건지 알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장인데요. 여러분, 우리 멘탈 꽉 잡고 잘 버텨 봅시다. 내일은 좀더 기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푹 쉬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